이상어 올리 베베 띵 우와 놀이공원이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서 놀아요 빨리요 올리 천천히 가야지 놀이공원에는 상어들이 많아서 혼자 빨리 가면 위험하단다. 다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만. 이제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야! 야! 살려줘! 말처럼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했는데 어? 뭐라고? 친구들이 상어 가족 찾는 걸 도와준다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사라진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온통 파란색 상어밖에 없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무리 봐도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제발 아빠면 좋겠다. 아이,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식을 방해하는 거야?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아빠를 찾고 있었는데 대관람차에 온통 파란색 상어가 가득해서 누가 아빠 상어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빠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아기 상어였구나. 아빠 상어를 분명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칸을 한번 찾아볼래?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꼭 아빠 상어를 찾으면 좋겠다. 어, 올리? 올리 목소린데? 올리야! 아빠는 여기 있어! 어? 친구들,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분명 아빠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아빠!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아이고, 우리 올리가 많이 놀랐구나. 상어들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대관람차까지 휩쓸려 왔지 뭐야. 아빠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대관람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올리는 다른 놀이기구 근처를 찾아봐 주겠니? 네, 아빠. 친구들! 우리 여기서 엄마 상어를 같이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까? 엄마? 아,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응? 찾았다! 엄마! 아, 이게 뭐야? 휴지잖아. 아, 그만, 그만! 휴지가 계속 나와. 아유, 누구야? 어? 누가 내 휴지를 다 가져간 거야? 아, 죄송해요. 분홍색 휴지가 흔들리길래 엄마인 줄 알았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저 분홍색 꼬리가 엄마 상어?
엄마!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미안.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도 정말 놀랐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야. 아, 그런데 올리, 엄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우선 화장실을 다녀올게. 혹시 그동안 남은 가족들을 찾아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와, 솜사탕 너무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있네. 딸기맛, 초코맛, 바닐라맛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먹지? 아차차!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할머니 상어부터 찾아야 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서 할머니 상어 목소리가 들려.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 어? 도둑 할머니 상어잖아. 도둑이야, 도둑! 여기 도둑 있어요. 도둑이 풍선 훔쳐가요. 아기 상어야, 고맙구나. 덕분에 풍선 도둑을 잡았어. 안 돼! 이 아기 상어, 두고 보자! 풍선 도둑도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안경 쓴 주황색 상어를 찾아보자. 저기 안경이 보여.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할머니 상어. 할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올리 왔구나. 마침 너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단다. 무슨 맛이 제일 먹고 싶니? 우와, 저는 달콤한 초코 아이스크림이요. 친구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라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실 거야.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아기 상어야, 너도 같이 춤추지 않을래? 저는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요. 할아버지를 찾으면 다 같이 재밌게 춤춰요. 그래, 꼭 할아버지와 함께 춤추러 와야 해. 응? 어? 저기 연두색 상어가 있다. 할아버지 상어가 분명해. 어? 에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상어 풍선이었네. 우리 할아버지는 흥이 많으니까 저기 춤추고 있는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일 거야. 야호! 드디어 다 찾았다. 홀리야, 같이 춤추자. 엄마, 아빠, 할머니, 어서 와서 같이 춤춰요. 신난다.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준 덕분에 놀이공원에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그런데 가족들을 찾느라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했어. 올리,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으니 지금부터 신나게 놀면 되지. 대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다 타는 거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 같이 춤도 추고. 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놀자.
이 마법 지도를 펼치는 순간 상어 가족은 절대로 바다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상어 가족만 없으면 우리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저게 뭐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이게 뭐지? 어우, 눈부셔! 지도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에이, 무서워. 와, 우주다! 으이, 깜짝이야!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찾지? 친구들, 우선 아빠 상어부터 찾아보자. 나 혼자라서 무서우니까 꼭 도와줘야 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파란색이 보여. 아빠 상어가 분명해. 제발 아빠면 좋겠다. 삐리삐리. 나는 파란색 외계인. 너는 누구냐? 삐리삐리. 나는 지구에서 온 아기 상어. 아빠 상어를 찾고 있다. 아하. 저쪽에서 아빠 상어를 본 것 같다. 삐리삐리. 고맙다. 삐리삐리. 찾았다. 아빠 상어. 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를 못 찾을까 봐 무서웠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니까 무서워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찾으러 가볼까?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빠, 저기 문이 생겼어요. 어서 저 문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달콤한 냄새. 올리, 여기는 디저트 나라인가 봐.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한 세상이라니. 너무 행복해. 뭐부터 먹어야 하지? 올리,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엄마 상어를 찾아야지. 아차차. 아빠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 올리 너는 이 주변을 찾아보렴. 네. 엄마 상어 어디 있나? 구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엄마! 어라, 사탕이었네. 동글동글한 사탕이 엄마 머리인 줄 알았어. 사탕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먹을 수 없어. 엄마! 어디 계세요? 어? 올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과자 집 안에 숨어 있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이제 어서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를 모두 찾아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 이번에도 문이 생겼다. 어서 문으로 들어가요. 내 몸이 왜 이래? 동그란 내 몸이 삐뚤빼뚤해졌어. 세상에, 게임 속으로 들어왔어.
게임이요? 빨리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여길 벗어나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게임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른 할머니 상어를 구하고 탈출하자. 제가 빨리 가서 할머니 상어를 구할게요. 올리, 조심해. 친구들,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 상어를 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 올리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따가워! 아이고! 할머니,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올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피해! 커다란 물고기가 쫓아오고 있어. 할머니, 일단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와, 엄청 커다란 성 안에 들어왔어. 올리, 우린 커다란 물고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을게. 할아버지 상어를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할아버지 꼬리다. 어? 어? 요정이네? 여긴 요정들이 사는 곳인가 봐. 할아버지는 대체 어디 계시지? 아기 상어구나. 할아버지는 저쪽에 요정 할머니와 계실 거야. 할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족을 모두 찾았어. 아기 상어야, 마법문을 통해 잘 찾아왔구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 저를요? 도둑 상어 가족이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요정 마을에까지 들려서 우리 모두 상어 가족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역시 도둑 상어 가족이 범인이었어. 자, 이제 이 마법문으로 나가면 도둑 상어 가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할 거야. 가서 본때를 보여주렴. 그리고 이 마법 가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기 상어야, 부디 몸 조심하렴. 요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도둑 상어 가족을 혼내줄게요. 이게 뭐야? 온 세상이 깜깜해졌잖아. 도둑 상어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아기 상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려고? 우와! 바다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리가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운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바다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친구들! 덕분에 상어 가족을 모두 찾고 바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 야, 도둑이야! 경찰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 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 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예,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우와,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래상!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울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어, 치약이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네,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어,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어,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어?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어?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올리, 이리 따라와 보렴.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미있는 욕조 속이지. 어,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올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올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올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올리 왔어요.
보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중앙고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오리오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우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에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찬방 찬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포글 포글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지러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 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찾으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과 함께 수영을 하기로 했대요. 우리 같이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도와줘요, 친구들! 어?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네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나쁜 해적 원숭이들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를 정글로 데리고 갔어. 얼른 구해주지 않으면 상어 가족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 얘들아. 이런, 핑크퐁, 친구들,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정글로 떠나자. 먼저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보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쪽에서 핑크색 꼬리가 살랑거리는데? 누구지? 아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놓쳐버렸잖아, 핑크퐁. 어, 홍학이었구나. 미안해. 그럼 혹시 엄마 상어? 안녕, 핑크퐁. 이건 내 귀야. 분홍 코끼리였구나.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아, 찾았다.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나, 엄마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아빠 상어도 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찾아주겠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아빠 상어가 있을 텐데. 아, 친구들! 여기 파란 꼬리 두 개가 보여요.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내가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줄래? 아빠 상어가 나무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줄게. 우후!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우리 이제 아기 상어를 찾아볼까요?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이건 누구지? 난 치타!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 우와, 대단한걸?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을까? 어? 찾았다, 아기 상어! 드디어 핑크퐁도 잡았군. 아주 좋아. 오늘 밤 해적 친구들을 모아 큰 파티를 열어야겠다. 안 돼. 우릴 도와줄 친구가 어디 없을까? 어? 저기 꼬리 하나가 반짝거려요. 핑크퐁, 저 꼬리를 당겨봐. 어흥! 또 나쁜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해적 원숭이야. 야악! 동물의 왕 사자다! 도망가자! 휴, 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가 원숭이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원숭이는 내가 혼쭐을 내서 다신 안 그러도록 할게.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다 바다로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 어때? 정말 재밌지?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에게 맛있는 쿠키를 갖다 주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오잉?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다들 어디 갔지? 핑크퐁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어쩌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가 모두 응가하러 화장실에 갔어. 휴지가 없어서 지금 다들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구나. 핑크퐁, 네가 휴지를 좀 갖다 주겠니? 친구들, 우리가 핑크퐁과 함께 휴지를 갖다 주러 갈까요? 우리 같이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 꼬리다! 혹시 엄마 상어? 핑크퐁, 친구들 안녕?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줄 서고 있었구나. 급하면 먼저 들어갈래? 어? 인어공주구나? 아니야, 고맙지만 괜찮아. 오잉? 여기에서 방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누구지? 핑크퐁, 화장실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 어, 방귀 냄새. 알겠어, 거북아. 그럼 혹시 엄마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엄마 상어. 얘들아, 나한테 핑크색 휴지를 줄래?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시원하게 응가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잘했어, 얘들아. 그런데 엄마 상어, 뭐 잊은 거 없어요? 손을 씻어야 해요, 엄마 상어.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파란 꼬리! 아빠 상어 맞죠? 아빠 상어라니! 나는 파란색 엄마 고래란다. 어, 미안해요, 엄마 고래. 여기 파란 꼬리가 두 개 있네? 누가 아빠 상어일까? 여기? 그래,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불러보자. 아빠 상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맞았어, 친구들. 이제 나한테 파란 휴지를 줄래? 친구들 덕분에 깨끗하게 닦고 나왔어. 고마워, 친구들. 손 씻기도 잊지 마세요.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에이, 올리는 당연히 여기 있지. 꽥꽥, 핑크퐁 난 배가 아파. 이따 다시 얘기하자. 뿡뿡 꽥꽥. 아기 상어는 어디 있지? 둘 중 하나가 아기 상어일 텐데. 아기 상어에겐 무시무시한 뾰족 이빨이 있잖아. 친구들, 누가 아기 상어일까요? 우와, 찾았다, 아기 상어! 날 찾아줬구나, 친구들. 고마워. 나는 노란색 돌고래지롱. 얘들아, 나한테 노란색 휴지를 줄래? 너희들 덕분에 잘 닦고 나왔어. 고마워. 이제 집으로 가자.
손을 씻고 가야지.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우와.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모두 손을 씻었어요. 우와, 깨끗하다. 핑크퐁, 친구들, 너희들 덕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바로 가야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맛있게 쿠키를 먹어볼까? 오잉? 그런데 핑크퐁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핑크퐁?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어디에 놀러 온 걸까요? 어서 와라, 핑크퐁. 이곳은 바다동물 보호센터란다. 다치거나 길을 잃은 바다동물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곳이지. 잠깐만! 다들 조심해요! 아! 놀랐다면 미안해요, 다들. 너무 심심한데 우리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엄마랑 아빠랑 나랑 숨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오호! 귀염둥이 회색 아기 상어로구나. 숨바꼭질? 정말 재밌겠구나, 핑크퐁 친구들. 회색 아기 상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해보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 상어랑 같이 회색 꼬리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 위에서 누가 움직였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뭐야? 누가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미안해, 악어야. 너인 줄 몰랐어. 어? 저기 회색 꼬리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혹시 회색 엄마 상어? 맞아요! 나야 나, 회색 엄마 상어!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회색 아빠 상어도 찾아볼래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이번엔 회색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우리 이번엔 아빠 상어랑 같이 회색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회색 아빠 상어? 낮잠을 자려고 했... 상어다!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와! 회색 꼬리다! 혹시 아빌 상어? 맞았어, 친구들. 나는 회색 아빌 상어. 찾아줘서 고마워.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우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회색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꼬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꼬리가 회색 아기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우리 한번 회색 아기 상어를 불러보자. 상어야, 혹시 여기 있니? 어허, 안녕 아가들. 나랑 같이 우리 범고래 동굴로 가자.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들도 아주 많단다. 싫어요. 모르는 어른은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어, 큰일 났다. 우리 어른들을 부르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잘못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핑크퐁 친구들 어른들을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고약한 범고래 같은 이라고. 앞으로도 절대 낯선 어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얘들아. 네, 네. 앞으로도 조심할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찾았다 뚜루루뚜루 찾았다 야호! 회색 엄마 상어, 회색 아빠 상어, 회색 아기 상어 회색 상어 가족을 모두 찾았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같이 숨바꼭질하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